안녕하세요. 오늘은 3천만 원대에 구할 수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싸게 2천만 원 초반대에도 어쩌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 집은 조금 수고로움이 있어요. 집을 찾으셔야 돼요. 경매에 나온 물건은요. 여기 수풀이 이렇게 무성한 집인데요. 도로와 아주 잘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아주 큰 나무들이 장벽을 이루고 있고요. 집을 들어가는데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집을 향해서 내려가고 싶은데 길이 없어요. 큰 길이 이렇게 있지만 집을 들어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 어딘가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더갈수 있는 길로 가보니까 역시나 없어요. 네, 이 여길 뚫고 가야 되는데 지금 길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지금 이 집은 보이지 않습니다. 탐문조사를 했을 때의 이 집의 상황이에요. 아주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집이죠? 명도는 전혀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집의 형태만 남아있는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모두 다 해야 할것 같은데요. 이 집을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 나무 숲을 지나서 요 길로 들어가시는 방법입니다. 이 길로 들어가면 그 마당이 나오는 거예요. 풀이 없을 때 집의 모양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사람이 조금만 살지 않으면 집이 이렇게 모양이 많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본체가 두 개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에요. 제시회 창고도 보이고요. 집을 들어가는 데만 조금 노력을 해보시면 더 좋은 경매 물건을 싸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과 그리고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집 그리고 제시회 창고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나온 건데요. 다 쓰러져가는 집 그리고 사람이 살수 있을 법한 그런 집, 조금만 손보면 될것 같은 집이고요. 그리고 제시의 창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경매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 6280 대구지방법원 대구 9개에서 진행이 되고요. 매각기일은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소재지의 주소는 경북 영천시 부감면 북리 394 외 1개 목록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13.98평. 대지는 134.92평입니다. 건물과 토지 모두 나온 경매 물건이고요. 1차 매각기일은 7월 22일, 최저 매각 가격은 6,785만 3,400원이었으나 유찰되었고, 2차는 2022년 8월 19일, 4,749만 7,000원이었으나 유찰되었습니다. 3차는 2022년 9월 21일, 3,324만 8,000원에 진행이 됩니다. 계획관리지역 대지이고요. 농가주택 두 개, 아까 말씀드린 그래도 조금 사람이 살수 있을 법한 집과 다 쓰러져가는 흔적만 남은 집, 이렇게 농가주택 두 개가 있었고, 제시회 창고, 파란 색깔 창고 보여드렸죠? 네, 나머지 차양도 있습니다. 3m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고요. 보면 2019년 1월 15일에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김땡땡 외팔인, 그러니까 9명의 형제에게 상속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명, 압류가 걸렸어요. 이 집을 담보로 빚을 진 거죠. 갚지 못하니까 경매에 나오게 된 겁니다. 지분은 아니고요. 전체 경매가 다 나왔고요. 그래서 낙찰자가 전혀 뭐 감수해야 될 리스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두 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채가 394번지 위에 있는데, 한 채는 393번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물의 일부는 공부상 394번지이나 실제는 393번지 지상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으신 후에는 이 건물은 철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본 건물은 공실이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관리 상태는 불량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께 상속이 됐는데 자녀들이 원체 많고 아마 타지에서 멀리 사셨겠죠? 그래서 이 집은 방치가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나 건물이 공부상 394 위의 지상이지만 실제로는 393 위의 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창고와 이가 건물만 그대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93번지의 주인이 이나 건물을 헐어달라고 하면 철거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하시고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여기 가 건물이 그래도 계속 쓸수 있는 바로 가서 조금만 고치면 우리가 농가주택 주말에 별장 같은 걸로 쓸수 있을 만한 그런 집이고요. 철거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이나 건물이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집이니까요.
그래도 입찰을 하실 때는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병원이 있는 영천시청 근처로는 차로 약 23분 정도 걸리네요. 영남대학교 영천병원도 보이고요. 영천 버스터미널, 그리고 주변에는 아파트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대구법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뭐 영화관도 보이고요. 굉장히 크게 번화가이네요. 네, 뭐큰 병원도 있고요. 약국도 있고, 그리고 마트들도 보입니다. 전원주택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주말주택으로 이용하시려고 한다면 포항이나 경주, 경산, 대구 등에서도 접근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동남 쪽에 있는 분들께서 접근하시기가 쉬운 그런 경매 물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다양한 좋은 경매 물건을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